사순 첫 주간 벌써 토요일이네요. 3월 12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너는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구약은 얘기했지만 과거는 그거죠. 하지만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은 악인, 선인 모두에게 당신 해가 비추기를 바라시고 또 의로운 이 불의한 이에게도 항상 비도 같이 내려주지 않냐 하는 거죠.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느냐? 세리라든가 또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히랍 사람들은 완전성이 아는 것을 완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지는 죄죠. 히브리 사람들은 믿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구약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유배당하고 왕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거죠. 구약의 책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완전함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드렸지만 이제 나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아주 구체적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 토대 위 안다는 것과 아는 대로 사랑하고 믿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 분들은 참으로 사랑의 유전인 자가 가득한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원수는 미워해도 원수가 한 짓, 원수가 한 행위는 미워해도 그 원수는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국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원수가 한 행동, 원수가 한 짓, 그것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영혼 돌봄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분리하라는 것이죠. 근데 분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련해야만 가능하다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잘 챙기는 것이 이 방법을 하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챙기고 생각은 거르고 마음은 흐리게 하고 왜 그러냐? 지금 right now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을 챙기고 생각을 거르고 마음을 알아서 흘러내버리게 하면 그게 알아차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right now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늘 바뀝니다. 마음도 자꾸 바뀌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자세히 경청하고 들여다봐라. 세 번째, 자신에게 잘 말해야 됩니다. 자신한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평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번째는 생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게 미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보다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와 과거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그래. 조절하려고 그래. 근데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는 것이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생각할 때 현재 살고 있는 내가
right now, 지금, 지금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이 내가 없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돌보고, 큰 차원에서 영혼 돌봄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영혼을 돌보려면 생각을 잘 걸러내고 마음을 잘 챙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흘러보내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실천한다는 것이 뭐냐? 인생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이 나한테 지금 다가오는 모든 삶을 포옹한다는 것.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는 하는 행동과 이것은 미워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생각이고 나쁜 생각, 그리고 원수는 죄입니다. 죽음과 죄가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힘든 나에 대한 원수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되고 우선 나를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